하와이어로 무자비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라하이나. 햇빛은 강하지만 습하지 않아 느긋하게 해안을 따라 산책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올드 라하이나 콜트하우스라는 데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저희 눈앞에 보이는 큰 나무가 사실은 한 그루의 나무인데요. 바로 반얀트리입니다. 반얀트리. 길을 걷다 햇볕이 따가울 무렵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반얀트리. 작은 숲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나무가 수많은 가지를 뻗어 약 800평이나 되는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Yeah, the banyan tree is almost about an acre, and it's one tree that the branches just spread out, so it's a lot of ramifications. It basically it's been around close to 143 years right now. 넉넉한 그늘로 혼자서 공원을 모두 덮고 있는 반얀트리는 라하이나의 상징.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은 각각의 나뭇가지들이 뿌리를 내려 지금의 반얀트리를 이루었습니다. 라하이나의 명물로 주민들과 여행객 모두에게 달콤한 휴식을 전해주는 반얀트리. 종종 벼룩시장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는 이제 140살이 넘었다는데요. 처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